대전 유성구 원신흥동에 들어설 제2노인복지관이 기공식을 갖고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새로 지어질 제2유성구 노인복지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물리치료실과 자원봉사실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사업비 112억 원이 투입된 노인복지관은 내년 10월까지 공사가 진행되며 시범 운영을 거쳐 2021년 초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예, 기존의 신성동에 하나 있었는데 그걸로는 유성구의 노인복지 수요를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2노인복지관 신축으로 최근 서남부권 개발에 따른 노인복지 수요를 우리가 충족시킬 수 있을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 두 개소의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우리 유성의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많은 프로그램들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